이 상태에서 한번 올렸다 내렸다 해볼게요. 내리고, 어, 올라온다고 생각할 때 그대로 올라오고, 어, 이렇게 잘 올라오네. 문제없이. 다시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아야, 에이, 조졌다, 조졌다. 안녕하세요. 압구정 시골쥐입니다. 얘들아, 압구정 시골쥐형이야. 압구정 시골쥐형 취미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복합 문화공간 히피스에 오랜만에 좀 일 좀 하려고 마실 나왔습니다. 오늘도 진짜 많으시네. 이거 취미가 잘 되면 직업이 된다 그랬는데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로. 아, 내가 앉을 자리도 없어. 롤스로이스 키 좀 줘야 되겠는데?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오케이. 그동안 여기 우리 그 제가 취미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히피스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많이 소홀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시를 하면서 보여드리는 동안에 고장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들을 일단 하나씩 조금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공간은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차량을 수집하고 모으면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수집했던 차량들을 전시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그러면 나 혼자만 즐기지 말고 다 같이 이 문화를 같이 즐겨보자, 내 차를 오픈을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던 도중에 구경을 하시다가 목이 마르시다는 그 한 구독자분의 말씀을 듣고 엉겹결에 비어있는 건물에다 카페를 오픈하게 됐고요. 결국에는 자동차 문화 공간을 위한 카페가 그냥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사실 수익 활동을 위해서 시작하지 않은 이런 행동이 지금은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다 보니까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저는 뭐 사실 이 카페는 언제든 문을 닫아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뭐 수익이나 영리 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차량들을 다 탑승하게끔 제가 다 오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환희의 여신상도 땡기시는 분들이 많고 롤스로이스의 기능인 여기 도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는 이러한 것들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상 잔고장들이 발생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오픈을 해놓고 뭔가 더 민감하게 굴고 못하게 한다면 누군가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한 모든 오픈을 금지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고장들은 제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고쳐야 될 차량은 롤스로이스 차량이고요. 환희의 여신상의 이 커버가 고장이 났습니다. 지금 언뜻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이 고정된 부분이 이탈을 하면서 들어가거나 올라갈 때 손으로 저희가 좀 뭔가 이렇게 만져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당기지 마세요라고 적어놓은 상태고요. 요런 거 정도는 사실 센터에다 맡기려고 했었지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유튜브에 되게 쉽게 여기를 커버를 탈거를 해가지고 이걸 고치는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고질병 같은 거다 보니까 제가 오늘 직접 이 롤스로이스의 환희의 여신상을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예, 요거 요거 지금 보이시죠? 이게 도난 방지 때문에 땡기면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롤스로이스 이 기능이 신기하다 보니까 여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가능하게끔 제가 오픈을 해드렸는데 하루에 수백 번을 땡기다 보니까 이렇게 고장이 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제가 수리를 해야 올바르게 여기를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체험을 하거나 당겨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나오게끔 진행을 하면 봤죠 이게 이 아다리가 이렇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쳐주는 작업을 오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일단은 본넷을 열고 이거 봐 이렇게 된다고.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여기 있는 거에 대한 나사를 뜯어내면은 여기 안쪽을 풀을 수 있는 그 장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만 드러내면 요 안쪽의 것은 고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공구가 없구나 내가. 그냥 뜯을 순 없잖아.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이 고무를 제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크게
크게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아. 일단 고무를 그냥 뜯어서, 오케이. 손 주러 와, 손 주러 와. 이런 식으로. 그다음 이걸 뜯어야 됩니다. 이거, 이거. 어, 이렇게? 이 맞나? 어? 어, 이런 식으로 고정 나사를 제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건 공구를 나중에 사야 되겠다. 어, 벌써 들썩들썩거려. 그 다음에, 유튜브가 짱이라니까. 요새는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 여자 꼬시는 법만 빼고는. 오케이, 빼주고요. 그러면 이거를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잠깐만. 아, 이쪽에도 있었구나. 이쪽도 똑같이 다 제거를 해줍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냥 드러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커버를 드러냈더니 이 해당 부분을 뜯어야지만 여기를 볼 수 있잖아요. 이 안쪽에 나사들이 위치를 해 있는데 이 고정 나사만 분해를 하면은 이 안쪽까지 보일 수 있게끔 뜯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해당 고정된 나사들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게 웬만하면 조금 풀어놓고 손으로 제거를 하는 게 확실할 것 같아요. 괜히 안으로 빠져 들어갔다가 진짜 진짜 완전 개 망하는 겁니다. 살짝만 풀어놓고 나머지는 손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와셔도 있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건 길구나. 이건 길어. 오케이. 아, 이렇게 멍청하면은 당하는 겁니다.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것만 풀었으면 문제없이 그냥 다 풀리는 거였네. 이거는 차체에 그냥 물려 있었던 거였고. 아, 다시 채우고.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멍청하면 몸이 고생하는 거라니까.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고.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물을 넣어가듯이 진행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야지 나중에도 한번 다시 할 때 이렇게 실수가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롤스로이스 이거 그릴 뜯는 거 보기 힘들잖아요. 이게 나 같은 도라이들이 있어야 이런 자료들이 쌓이는 거고 나중에 다들 성공해서 롤스로이스 저보다 훨씬 좋은 거 타실 거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요것들만 고정을 풀으면 다 진행될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나도 뭐 경차부터 뭐 승용차 트럭 뭐 롤스로이스 최고급 세단까지 다 타봤지만 구조가 다 똑같다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다 집에서 직접 어느 정도는 다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나사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십자나 마이너스로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많고 요즘 국산차의 추세들도 거의 육각이나 아니면 정해진 볼트나 너트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다이소 같은 데만 가도 이러한 육각 모양의 볼트들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구비를 해 놓으시면 이 나사를 푸는 데 있어서 당황하진 않으실 거예요. 아, 마지막 나사가 꼭 이래. 마지막 게 꼭 안 풀려. 오케이. 네 개. 마지막 나사까지 전부 다 제거를 했습니다. 아, 허리야. 이제 이거 드러내면 되잖아. 어? 뭐가 더 있나? 어? 어? 응? 안 되는데? 그치. 이렇게 씌울 리가 없지. 이렇게 씌울 리가 없어. 아, 이게 안 나와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안 나와 있어. 딱 내가 필요한 부분만 유튜브에 안 나와 있어. 여기. 그냥 이렇게 당기면 빠지는 형식의 걸쇠가 걸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되네, 되네. 그러니까 여기가 다 걸쇠로 걸려 있는 상황이라 걸쇠만 빼면은 이 부분은 쉽게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살살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부품이 진짜 비쌀 것 같아. 아, 또 마지막 단계에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꼭 마지막 단계에서.
아니 빼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지금 한쪽은 걸쇠가 너무 세가지고 빼다가는 부러질 것 같고, 내가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상태로 요렇게 고정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고쳐보면 충분히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도. 여기 보니까 이쪽 뒤에하고 붙어야 될 스프링이 이탈된 상태라서 초강력 본드로 이탈이 되지 않도록 붙여만 주면 문제없이 요 상태에서 놀 것 같아요. 이건 뭐 이럴 거 아니지 뭐. 씨. 좋았어. 그리고 이 상태로 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고정된 스프링 쪽에 본드칠을 해서 붙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게요. 이렇게 본드칠 이 상태에서 붙어서 고정되어 있는 상황을 체크를 하고 이제 조립을 마무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올렸다 내렸다 해볼게요. 내리고 올라온다고 생각할 때 그대로 올라오고 이렇게 잘 올라오네, 문제없이. 다시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조졌어. 이게 올라온 채로 작업을 했으면 훨씬 쉬웠겠구나. 조금 더 고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제 될 거야. 들어갔다가 오케이, 나왔다가 나왔다가 오케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오케이. 이제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롤스로이스 환희의 여신상을 직접 뜯어서 고치는 이 동영상을 찍어 봤고요. 앞으로 이제는 제가 자동차 복합 문화 공간, 대한민국의 자동차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힘을 쏟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직접적으로 고치는 영상들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꿈은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면 러스트 그 오브 그 브라더스라는 그 한 70살이 넘은 아저씨가 평생 모아왔던 그 클래식 카드를 복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넷플릭스에 그런 프로그램 좀 런칭을 하고 싶은데 사실 저는 힘들고요. 뭐 대한민국에 가능한 사람으로 꼽는다면 루이스 커스텀하고 같이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분들은 저랑 절대 하지 않겠죠.